나를 구하고 그리스도 모략 성장을 했습니다. 나는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로프스틴 공연장군에게 북보이브로 큰 방안에서 북보이브로 가장한 사업이 설득자를 옮겨 소비가 되는 야만적으로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날 쪽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저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당국이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반민족적 본질과 대결적 성격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은 곧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고 전만 국민의 일심 단결을 해치기 위한 총포성 없는 전쟁입니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족대의식에 사로잡혀 반공화국 인권모략에 매어 달리고 있는 괴뢰 종부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국남관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간첩들은 우리 민심을 흔들고 내부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처성할 흉심 밑에 우리 새 화폐를 대량 유전세 투입한 범죄의 전과정에 대해서 명백한 증빙 자료들을 가지고 진술하였습니다. 미중앙정보국이 수많은 위조 화폐를 찍어내게 한 다음 그것을 상업거래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이밀고 있다는 것은 폭로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범죄의 왕초들이 우리 공화국의 전원화폐 명상을 흐려놓고 반공화국 체제를 전당화하기 위하여 그 무슨 북위조 화폐 제조에 대해 중년불비어도 떠들고 있으니 그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입니다. 주변 나라를 싸다니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괴뢰 정부원 패거리들이 정치 테러 죄악은 말만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원수들은 우리 운명의 기둥에 소슴없이 칼질을 하려 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 시대의 철출을 받아 마땅할 개혁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이번에 체포된 괴뢰 간첩들은 미국과 괴뢰 정보원이 배후 조종과 지름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수법으로 반공화국 중탄 모략 행위를 감행한 자들입니다. 구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괴뢰 패당이 천추의 용납 못할 테러 범죄 만행에 대해 사죄할 대신 도리어 우리를 골고들며 유인 납치니 즉각 송환인 이모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괴뢰 패당이 조들이 조지른 흉악한 범죄를 가려보려고 별의별 잡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돌미를 잡힌 자들이 가소로운 기변으로서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에 함부로 도전하며 정치 테러 행위에 미쳐 날뛰는 자들, 범죄적 음모의 조직자, 가담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